아이가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자살했을 때, 또한 살해당한 자녀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의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고통은 다르지만 자녀의 죽음이라는 공통된 슬픔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슬픔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연민과 이해가 깊어졌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이 더욱 충만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은 죽음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존경받는 권위자들 중한 분이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시기도 하고 또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에 포함되기도 하신 분이세요. 인생 수업, 죽음과 죽어감, 생의 수레바퀴 등등 죽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저서를 남기셨는데 오늘 들고 온 어린이와 죽음이라는 책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경험을 하게 된 많은 부모들과 또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 곁에서 함께하며 또 삶을 겪어내온 그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자신의 아이의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많은 부모와 또 가족들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저이책 끝까지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끔찍한 죽음들이 많이 나와서 울면서 읽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아이들의 죽음을 극복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많은 부모와 또 가족들이 있지만 그러기까지 겪어내야 했던 절망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읽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하며 사는 사람 중한 명인데요. 제가 제 아이를 놓고 나서부터는 죽음과 관련해서 아이의 사고나 안전에 대해 좀더 각성된 상태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연일 막 터지는 아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의 눈길이 가고 또 가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음을 경험한 아이들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많이 아파해요. 특히 학대나 또 범죄로 인한 그런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심리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해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아무리 심리적인 해석을 해보고 또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글들을 읽어봐도 끝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가해자들을 보면서 결국 악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저는 젊었을 때는 젊음이라는 깡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 몇년 사이에 아, 나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과 또 그걸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기 불안이나 뭐 신경증적 불안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그런 두려움이 솟아나더라고요. 물론 누구나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네,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통제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차원에서 매일의 일상을 감사하게 되고 또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실체는 또 저의 일상에서 실존하기 때문에 이 책은 먼저는 그런 저의 잠재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보기 위해서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의 직업과 관련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담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 읽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상담 전문가뿐 아니라 아이의 죽음을 직면한 부모나 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측근이나 친지들, 지인들이 자식을 잃은 그들을 이해하고 또 일상에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또 일찍 죽음을 경험하게 된그 죽은 아이의 형제들에게 또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뿐 아니라 자신에게 죽음이 곧 닥칠 거라는 걸 알게 된
아이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 가는지, 또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반응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고귀한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어요. 정말 죽음이라는 실체를 코앞에서 마주하게 된 아이는 아무리 아이라지만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어른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성숙함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이 사는 세상이 결코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그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 모두는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의 죽음뿐 아니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중 특히 자녀의 죽음이라는 더 가슴 아픈 경험을 한 사람이 우리 가까운 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 책은 죽음을 위로하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과정을 위해서 모두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